아유, 안녕하세요. 먼 길까지.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비 많이 온다, 갑자기. 그죠? 왜 이 우산? 아니, 그냥 뭐 비 오고 쓰고 하는 거야, 그냥. 금사라기 같은 우산인데, 이거? 아, 이거 100만원짜리인데. 그 우산이 100만원? 그냥 롤스로이스에 달린 우산인데, 비 오면 전 실제 쓰고 하거든요. 아껴서 뭐야, 이거 똥돼지. 컬리넌 또 이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제가 사실 저번에 이제 컬리넌 이걸 뽑고 나서, 이게 이제 색상이랑 이런 게, 사실 조금 노티나 보이잖아요. 그때 구독자분들도 아, 색상 좀 별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아직은 30대잖아요. 아직 좀 젊음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블랙 배지 있잖아요. 그걸로 좀 바꿔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 실제로 이렇게 놓고 다녀요? 이렇게. 롤러 오너.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면 원래 이게 우산 다 쓰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잿벌린 차예요? 예전 영상 못 보셨어요? 봤어요. 네. 그때 봤으면 뭐 더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이야, 안 어울려요. 예전에 카동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죠? 채피디님. 네. 이제 뭐 서로 필름인가 뭐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또 컬리넌 제가 팔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또 정비 잠깐 맡겼거든요, 팔기 전에. 구경 한번 하세요, 그러면. 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제 블랙 배치 코치도 달린 거 알죠? 주황색. 네. 그런 걸로 해서 좀 이제 중고로 한번 좀 알아보려고 실내 한번 보시면은 요즘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에르메스 색으로 했거든요. 또 별건 아니에요. 양털로 만든 거거든요. 네. 한번 앉아보실래요, 이렇게? 만져봐도 돼요? 네, 아예 만져봐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와! 요 시트 같은 경우도 대박.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다 소예요, 완전 소. 이것도 만져볼래요? 네, 만져보세요. 푹신푹신한데. 12기통짜리라서 핸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요트 담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시겠지만, 아, 모르시나? 뭐요? 그냥 이건, 잠깐만요. 잠깐만. 어디, 뭐였지? 문 닫는 거요? 아, 여기 있다. 여기였어. 여기 아니에요? 아, 다시. 굳이 이제 손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야. 이제 이런 느낌 아시죠? 요거. 문 이렇게 열리니까. 와. 네.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원래 4인승 옵션 들어간 걸 사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뒷좌석 타지도 않고, 막 물건 집어 던져놓고, 막 촬영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5인승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 잘한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데 턱이 없어요, 많이. 다 평평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 앉아보세요, 오랜만이니까. 어때, 시트 느낌 어떤 것 같아요? 시트는 진짜 여태까지 탄 차 중에 당연하게도 제일 편합니다. 몸에 착 감겨요. 아, 또 제 S클래스도 탔었잖아요. 네. 아, 또 막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데, 그냥 이제 요 롤스로이스가 주는 이 상징감 있잖아요. 천장 한 번씩 보고. 차, 이거, 와. 아, 좀 질렸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처음에야 막 우아하고 보지. 저 혼자 다닐 때는 이거 보지도 않거든요. 좀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도시락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조금 4인승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허접한 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12기통짜리를 많이 이렇게 끌고 해보니까 사실 뭐 6기통이나 8기통 그런 게 찬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야, 얘도 내 똑같아요.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다 차죠. ANG로 뭐 까불어요, 자꾸. 나 미치겠어요, 진짜로. 한 가족이 모였어요, 지금. 얘가 6750cc고 얘가 4400cc. 그리고 우리 귀요미 3000cc. 아, 뒤에 붙어요? 아이 막 아 그냥 가까이 한번 와봐. 와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어떻게 하자고. 이것도 단점 얘기하자면 여기에 제가 머리를 너무 많이 쪄요. 사고 싶은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머리 좀 조심하시고 그냥 이렇게 제가 옷까지 집어던져 놓고 골프 치러 다닐 때는 이렇게 골프백이랑 이런 좀 이거 외엔 뭐 없어요. 좁아요 생각보다. 이것도 열리긴 열리는데 이런 식으로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튼튼하니까. 만져봐도 돼요? 만져봐요. 괜찮아요? 아, 이게 탈 때마다 감탄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만지지도 않아요. 컬리넌 같은 경우는요 휠 크기, 뭐 성능이 어떻네 이런 거를 얘기하면 하수. 그냥 얘는 롤스로이스. 근데 또 컬리넌이 대박인 거가 팬텀을 뼈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진짜 팬텀급 이상의 럭셔리함을 가지고 있고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팬텀도 원래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건 너무 나한테 안 어울리지 않나. 좀 마을버스 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또 아직 젊잖아요. 또 쌩쌩하고 아직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팬텀 정도 탔을 때 살짝 좀 부담스러움. 엔진 한번 보여줄게요, 엔진룸이랑. 잠깐만, 차를 상당히 안 타셨나 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산을 좋아하게 됐어요. 가을에 막 단풍놀이랑 이런 거 좀 많이 다녔더니 그러니까 이게 좀 제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성? 감성주의? 네, 일부러 여기다 좀 넣어놓고 다니는 건데 세차 좀 하고 올걸. 이게 12기통 6750cc예요 얘가 또 뭐 마력을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요 갈비뼈 한번 봐봐요. 엄청나잖아요, 갈비뼈. 엔진도 뭐 크게 볼 게 없네. 네, 뭐 딱히 없어요. 뭐 12기통 똑같은 차예요. 바퀴 달리면 다 똑같고 뭐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자유의 여신상 요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옛날에 1911년도에 그 몬터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네.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그때 여친과 이루어지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간직하고자 이게 좀 눈을 살짝 가리고 이런 여신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요거를 그거를 좀 마음의 위로를 좀 받고자 그래서 이게 나온 건데 이게 이름이 플라이 레이디라고. 근데 요거 백금으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 한 700만원? 하고 금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24K 된 거. 그거 1000만원에 또 넘어가요. 아니 근데 진짜 많이 하시네. 나 사실 이거 얘기하면서 놀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뭔지 아시냐. 근데 알고 계시네. 나 이거 차주예요. 와.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해봤죠? 저는 운전하다 이걸 보면 눈물이 나요.
한 번씩 눈물이 난다고. 네? 예전에 그 가슴 아픈 것들이 떠오르면서 지금 사원님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아. 넘어갈까요? 와, 이거 뒤에도 색깔 비스포크인데. 나 근데 진짜로 하나 고백할게요. 이거 괜히 들고 커피숍에 올려놓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나 진짜 난 그거 떨어진다고 생각해. 나 이거 팔고 블랙배지로 바꾸고 나서는 한 번 정도는 좀 해보려고. 너무 좀 아쉽더라고, 이 키에 대해서. 너무 깨끗하잖아요. 꺼낸 적이 없으니까. 블랙배지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블랙배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젊은 느낌이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추리닝 입고 그치 안 타려고요. 또 뭔가 좀 느낌 막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랙배지로 바꾸려는 이유는 진짜 단순히 외관? 하나 때문에 그래요. 실내야 뭐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고. 그다음에 성능도 뭐 블랙배지로 바꾼다고 더 스포티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빨라지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외관에서 드러났을 때 젊은 느낌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냥 천천히 가고 있는데 어느샌가 160km에. 와, 그러네. 네, 12기통에 이 느낌. 발끝에서요 힘이 남아 돌아요. 계속 밟고 밟아도. 어? 근데 이게 RPM 게이지가 안 나오는데요?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보면서 타는 게 아니에요. 이 차가 RPM이 몇이니 뭐가 몇이니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계기판 보여요? 네. 이 파워 리저브? 내가 이만큼 밟았을 때도 어느 정도의 힘이 남았다 이 정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100% 힘이고. 네, 이따 100% 쓰면은... 힘을 쓸 수 있다. 이 정도 밟아도 아직 80% 힘이 남았다. RPM을 보면서 가는 거는 진짜 롤스로이스를 타는 운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팔기 전에 이제 우리 또 채피디 한번 태워드리고. 네. 이제 팔고 나서 제가 또 다시 그 블랙배지 시승기로 올 테니까. 네. 블랙배지 나오면 꼭 태워주십시오. 알겠어요. 그거 또 제가 중고로 지금 이제 해서 거의 사기 직전인데 그거 출고기로 해서 한번 또 와주시죠. 알겠습니다. 아, 채 PD님.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제가 그 또 출고기 그거 보러 오신 거죠? 네. 이왕 갈 거면 강력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랙배치로다가 하나 뽑았는데. 뽑았어요? 네, 와. 제가 사실 그 또 카푸아 분들을 많이 모시고 하고 하는데 이런 또 재력을 보여줘도 되나 싶긴 한데. 일단 그래도 오늘 블랙배치 처음 보죠, 제대로. 맞아요, 제대로 처음 봐요. 오늘 운전이라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와, 씨. 아. 블랙배치가. 아, 이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작업이랑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어때요? 근데 저번 거보다 훨씬 더 포스 있죠? 네.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중고로 얼마에 샀어요? 아, 이거 새 차로는 못 샀고. 네. 중고로도 아직은 한 6억대 좀 형성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저도 또 이걸 뭐 20불로 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리스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이게 한 900 얼마 정도에다가 보험료 하니까 한 1000 얼마 정도는 우습게 깨지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그러면 이 차를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이 원래 나가는 거네요. 근데 원래 다 숨 쉬면 한 1억씩은 벌지 않아요? 진짜 왜 저래. 제가 곧 열을 들면 마흔이거든요. 그 전에 이거 한번 타봐야지. 훨씬 스포티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릴 이런 것도 좀 블랙으로 돼 있어야 난리 나죠. 이런 데 라인까지. 와, 완전 진짜 크롬도 다 죽이니까 더 포스가 있는 차. 네. 요거 때문에 바꾼 거거든요, 코치도어. 요거 때문에 좀 블랙 배지를 뽑은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요 블랙의 요 자유 여신상 어때요? 파니 여신상 아닌가요? 아래 그새 또 이런 거 신경 안 쓰다 보니까 또 그새 까먹었네. 환희 여신사 더 잘 어울리죠. 맞아요. 블랙 배치 디자인이야 뭐 이렇게 예전에 많이 봤으니까 영상이나 이런 데서. 어차피 오늘 채피디님 구경한다고 오신 거니까. 네. 실내도 한번 볼래요? 그대로 뽑았어요. 요 색깔. 저번에 제가 이 색깔을 좋아해가지고 실내도 한번 보여드렸죠. 똑같이 뽑았어요, 이 색깔로. 뒷문도 딱 열면은 코치도. 네. 이렇게 그대로 뽑았어요. 아주 똑같아. 잘 어울려요. 기사만 구하면 되는데. 아, 대학교 때 흑기사만 해봤지. 실제 기사는 안 해봐가지고. 와, 괜찮아요? 좋은데요? 네. 이게 차가 근데 너무 좋은데. 네. 뭔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네. 다 똑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에이, 뭐 착각하시는 거겠죠. 아니겠죠? 기분. 네. 탓이겠죠? 네. 아, 처음에 우리 차 찍었던 거랑요? 아, 그냥 그렇게 똑같이 꾸며봤어요. 이질감 없이 하려고. 아, 사실은 블랙배지를 사고 싶었는데 사실 좀 경기도 어렵고 유튜브가 미친 듯이 막 잘 되지도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랩핑으로 했어요. 아, 그럼 이거 랩핑이에요? 이런 걸 랩핑을 해주나? 근데 깜짝 놀랐죠? 블랙배지. 장난 아닌데? 네. 아, 이거 업체 찾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네. 근데 여기 업체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직접 여기까지 와서 이걸 했는데 난 진짜로 저번 차가 아예 생각이 안 날 만큼. 그러니까. 그리고 랩핑만 했는데 가격이 한 1억 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진짜 생각이? 진짜. 아, 재빨리 만족스러우세요? 여태까지 저 이거 블랙배지라고 이렇게 좀 소개했는데. 네. 아, 사실 이게 요번 이제 랩핑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와, 근데 이게 거의 최초 도전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롤스로이스 블랙, 그냥 일반 랩핑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어떤 랩핑인데요? 이거? 이거는 랩핑이. 네. 아니라 블랙 PPF라고 해가지고. 네. 색깔이 들어간 보호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블랙 PPF, 풀로스, 이 크롬 죽이기. 네. 네, 이거는 제 첫 도전이었어요. 근데. 아, 네.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진짜로. 네. 보고 깜짝 놀란 게 전에 차가 아예 생각이 안 나고. 네. 지금 이렇게만 해서 대충
뭐냐 엔카에 올리면 1억 추가 아닌가요? 내돈내산이거든요 이거. 네. 광고 아니고 그거 이렇게 랩핑해서 올려서 1억 추가 받고 그렇죠? 와, 거의 투자네 투자. 감성 마력은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 근데 이거 뭐 이 작업이 근데 쉽지 않았어요 진짜? 네 이게 일반 랩핑하고 다르게 네. PPF 작업은 좀 필름이 두껍기도 하고 네. 물을 사용한 작업이라서 네. 일반 랩핑하고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에 이거 비치니까 진짜 미끄러지겠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게 네. 광도가 굉장히 좋아서 와, 이런 데가 싹싹 진짜로 이게 막 진짜 장난 아니에요. 뭐 도장한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네, 그게 블랙 PPF의 장점입니다. 공도 지나갈 때 네. 이게 제주 광들이 쫙 지나가지고 샥 이렇게 네. 이거 보이면 어때요? 운전하다가 딱 가다가 이게 딱 봤어. 그렇죠. 뭔가 좀 시선을 네. 줄 수밖에 없죠. 저 차주 누군가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들죠 들죠. 여러분들 그게 납니다. 너무 까부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블랙 배지 에디션 작업 중에 하이라이트는 전 실내라고 봅니다. 보통 랩핑하면은 요런 데 안 되잖아요. 그쵸? 요런 데까지 다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면은 원래 다 들통나잖아요 알죠? 뭐야 원래는 다른 색 차잖아 이렇게. 그쵸, 얘가 들통이 안 나. 이 안쪽 요런 데 된 게 저 요게 진짜 신의 한 수라 봐요. 왜냐면은 얘는 거의 양문형 냉장고잖아요. 이 뼈대가 진짜 들키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쵸. 아, 이런 막 굴곡이라는 게 어려웠을 텐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작업을 연출해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요거는 이제 홍보는 아니고 제가 내돈내산 한 건데 여기 하남에 있는 카넥트? 네. 아, 작업 잘하네요. 아, 우리 또 롤스로이스랑 이런 고가의 차들 이런 거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많이 찾아주세요. 근데 뒷모습도 뭐 모양이랑 이거 똑같은데 그냥 블랙으로 바꿨다 그래서 좀 전혀 다른 차 같죠? 아 근데 네. 전에 차가 안 생각나요. 안 생각나죠? 네. 그렇죠. 아 이런 데는 조금의 주황빛이든 뭐든 없이 그냥 블랙으로. 와 어둠 속에서 얘가 달리잖아요. 그럼 요 뒤에 테일램프만 딱 보이게 그 음성 마력이 그냥 100마력 그냥 더 올라갔어요. 와 진짜 그러겠다. 그럼 이제 저 운전해보면 안 돼요? 아, 해본다고 이거 한번? 네. 이거 얼마짜리 차인지 알죠? 6억이라면서요. 이거 가다가 저기 긁거나 이렇게 큰일 나는 차인데 네. 그래도 오늘 최피디님이니까 12기통 밟아봤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았죠? 네. 뭐 4기통이나 밟아봤겠죠? 알겠어요. 잠깐 해봐요. 잠깐 해보고 네, 왜냐면 저도 지금 기사 모집 중이니까 아. 한번 해보시고 네. 제가 이따 면접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긴장을 해요? 아이, 다 이동 수단일 뿐이에요 또.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웅장함 어때요? 아, 근데 이게 사람이 겸손해지네요. 이 차를 타면은 딱 그게 느껴져요. 이게 뭐 승차감이 뭐 S클래스랑 비교 뭐 비교 막 이런 거 생각도 안 들죠. 타의 추종을 부러워한다라는 말이 딱 이 네. 말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것도 또 다 사람이 타는 거니까. 이게 핸들 느낌이 네. 뭐 아 뭐 좀 얇아서 아쉽다 뭐 어쩌다 그쵸, 이런 원래... 개념이 아니야. 네. 그냥 하나의 그냥 완성차를 내가 네. 느끼고 있는 느낌. 아, 네. 아 그런 느낌. 네. 아니 지금 이 차를 타면서 어떤 기능도 못 해보면서 그냥 앞만 보고 운전만 하고 있어. 앞만 보고 있어. 뭐 버튼 하나 못 눌러내 아주. 아 앞만 보고. 그리고 요 본넷의 이 웅장한 느낌 어때요? 이게 차폭이 지금 2m 넘거든요. 지금 환희의 여신상이 앞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블랙 배지로 쫙 검은색으로 보인단 말이죠. 네. 이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거기에 못 이룬 사랑이란 뜻 저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맞아요. 네, 사랑 많이 못 이뤘어요? 어때요? 첫사랑 지금 생각나요? 아 제가 또 사랑은 또 어제 술 먹고 전화했다 그러던데. 헌떡 잔? 이러고. 아 이거 타고 가면 다시 받아주는 거 알죠? 롤스로이스 타고 가면은 이거 타면은 모든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차가 네. 일단 보험료만 거의 한 돈 천만 원이고 유지비가 월 한 900돈 나가니까 진짜 요거는 월 3천 벌어도 좀 힘든 차에 한 5천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네. 월 5천이 네. 어쩌다 번 거 말고 꾸준하게 네. 들어온다는 그치, 그치. 가정하에 그치. 그 정도 벌면은 그치. 그리고 이게 기름값이 대략 한 달에 한 100만 원 쓰거든요 또. 네.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아 웬만한 사람이 절대 사면 안 되는 차긴 하죠. 월 거의 유지를 원활하게 하려면 부품값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네. 월에 진짜 1억은 넘게 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아 그쵸 그 정도는 벌어야죠. 네. 재벌님은 그렇게 보세요? 아 1억이요? 전 1년? 아 1년? 1년 1년? 1년 중에 아, 한 달 말고 1년? 네. 아 근데 아. 저는 이제 카푸어 대표니까 아. 네, 저 전 재산 다 써서 네. 유지해야죠. 뭐 타볼 일이 있을까만은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타보시면 이 전의가 불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 전의가 불타?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야, 살아야겠다? 이게 삶이다. 이게 삶이다. 제가 일단 면접 한번 볼 건데 네. 기사 면접이긴 한데 네. 술자리에서 제 흑기사까지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운전하고 흑기사랑 네. 아 그럼 또 운전을 못하네.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코치도 보여요? 저거 보면서 달리는 거거든요. 원래 포르쉐랑 뭐 다른 스포츠카는 자기 엉덩이 보면서 달리잖아요. 그쵸. 얘는 이 딱 저 선 하나 보면서 달리고 이 차 옆에 아무 차도 붙지 않는. 또 오늘 갈 데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모셔드릴까요? 아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좀 일 마무리할 게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만 운전 좀 해주시고 네. 제가 일 마무리만 하고 네. 그렇게 할게요. 그것만으로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바퀴 네 개 달리면 다 똑같은 자동차예요. 또. 아, 아니요 이건 네. 진짜 너무 뜻깊은 경험이요. 여기 또 30대 청년 하나 살렸다 또.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살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첫사랑한테 전화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냐고 하지 마요. 알죠? 안 자니? 목적지는 왔는데 어디 가시는 건데요? 아 예 사장님 아 예 뭐 이렇게 굽신거려요? 롤스로이스 오너가 왜 그래? 아 오셨어요? 네. 아 작업이랑 다 마무리해놨고요. 네네네. 네. 탁송이랑 다 끝내. 네네네. 네, 가격은 이게 차가 좀 커서 크기가 네. 그 5만 원이고 네. 그 제 계좌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그 이상 있는지 사진은 다 찍어놨어요. 네네. 네, 그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치 지금 바로 가나요? 네. 이제 바다에 갈 수 있어가지고. 아니 방금까지 롤스 운전하다가 네. 탁송료 5만 원 받으려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뭐예요 이게? 아, 제가 또 따로 이게 하는 알바인데 탁송 그 하는 일인데요. 아, 죄송해요. 카푸어 컨텐츠 돈 안 돼요 요즘? 미안해요. 아 그래도 오늘 5만 원 벌었거든요. 아 됐어요. 내가 두루치고 여기 살 테니까 가요. 아 네. 그 일단 여기 버스 정류장 있거든요. 네. 일단 버스 같이 타고 네.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하루에 알바 좀씩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저런 차는 사고 싶죠. 근데 이렇게 탁송이나 이런 일 하면서 지금 좀 돈 좀 벌고 있으니까 두루치기 있는데 사주신다고요? 네. 아유.